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앞바다에도 갯녹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갯녹음으로 파괴된 수중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인공어초 제작 현장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선 갯녹음으로 파괴된 수중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어초는요, 지금 폭이 3.8m고요. 그리고 높이가 2.4m입니다. 무게는 8.8톤이 나가고 갯녹음 확산 억제와 그리고 연안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크게 증진할 수 있을 어초입니다. 인공어초 제작 기술은 인공적으로 바다의 숲을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인공어초에 해조류가 부착하고 번식하면 물고기들의 서식처이자 산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조류가 잘 부착하고 증대할 수 있도록 고안 설계됩니다. 지금 보시는 어초는 이중도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초입니다. 해조류를 대상으로 한 기능성 어초고요. 보시는 세로로 길게 나 있는 이 홈은 저희가 종묘 생산한 해조류, 주로 간태, 모자반, 곰피, 대왕 같은 단연생 해조류를 로프에 끼운 상태에서 인집을 시키게 됩니다. 이 홈은 로프를, 해조 종묘 로프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을 위해 제작되는 콘크리트형 어초는 수심 10에서 15m 이내에 얕은 바다에 설치되는 인공어초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콘크리트 사각형 어초. 햇빛을 많이 받아 광합성을 하는 해조류들이 붙어 살기 좋은 구조입니다. 수심 20m 내외에 쓰이는 것은 강제어초. 강제어초는 해조류와 폐류는 물론 물고기들에게 살기 좋은 집이 됩니다. 콘크리트 어초와 달리 강제어초는 모양 변형이 쉬운 게 장점인데 휘유성 어류용으로 쓰이는 상자형을 비롯해 사다리형, 피라미드형, 그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